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기타 하면 떠오르는 게 그레치입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새 그레치 기타 5420 저희가 지난달에도 하고 바로 한 달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때 저번에 했던 기어랑 색상만 다른 기어가 나왔습니다. 사실 요새는 저희가 이제 그 색상이 좀 다른 기어들도 뭔가 약간 디자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기어들을 아예 그냥 나눠서 리뷰를 하고 있는 게 사실 뭐 물량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좀 있기는 있지만 그만큼 그레치가 이제 디자인이 다르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 그렇죠. 네, 단일 리뷰로 한번 뭐 보자.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루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레치는 사실은 같은 사운드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게 가장 잘 어울리는 브랜드라 사운드가 비슷비슷할 경우에 디자인 때문에 눈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그런 기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되게 직관적으로 와 저거 너무 예쁘다라고 얘기할 만한 조합인 뭐 화이트 골드, 아니 블랙 골드 이런 식의 조합을 너무 이제 취향별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화이트 팔콘 좋아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블랙 팔콘이나 블랙 펭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화이트 펭귄, 블랙 펭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얘도 지난번에 저희가 했었던 그 보급형 화이트 팔콘이라고 얘기했던은 지난달에 했었던 G5420TG 그 화이트 모델의 괜찮은 대항마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저희가 5420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일단 올해만 3개를 했거든요. 저희 버즈비 사이트 상에서 5420 이렇게 해갖고 검색을 하면은 자 이번 4월달에 했었던 그레치 G5420TG 리미티드 에디션 일렉트로매틱 요 그 캐딜락 그린이 나와요. 캐딜락 그린 리미티드 에디션. 아, 그거 이쁘죠. 네, 그거 정말 예뻤죠. 그 다음에 뭐 135주년 기념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했었던 요 모델 화이트. 네, 화이트 모델. 요거를 저희가 들어가서 한번 한 줄 평을 한번 볼게요. 자, 2595화였고요. 2595화에 모둔치님 만난 백설기의 꿀 한 점. 윈스턴 저질님 형님들 다 때려잡는 동생 좌스카 우피퍼님 내 깁슨 레스폴 스튜디오 팔고 보급형 화이트 팔콘 들여놓을까 심각하게 고민 중 폴길버터님 네, 시장 장악력도 타이밍이다. 요건 듀센버그의 TV포닉을 보느라 감동이 좀 떨어진다고 해주셨던 거고요. 네, 일라 국뽕에 취하지 않아도 매력적인 10m 전 화이트 팔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만큼 디자인에 대한 그런 어떤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거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블랙 색상입니다. 자, 점수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게 저희가 그 캐딜락 그린 했었던 게 올해 4월 8일인데 그때 선생님이 그레쳐 하고 저는 캐딜락의 정규 입성 그린라이트 이렇게 드렸어요. 네. 이거는 그때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뭐 좀 이 색상 자체가 정규로 들어오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6일에 했었던 8.0, 9.0 막 이러네. 네, 9.0, 8.0, 그 다음에 9.0, 8.5. 선생님 지금 계속 구주고 계세요. 그때 선생님이 이 화이트 팔콘에는 떡케이크, 저는 보급형 화이트 팔콘 해서 9.0, 8.5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실직 수치가 다 비슷합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전장은 계속 106.5, 107 이렇게 왔다 갔다 나오고 있고요. 무게는 3.2에서 3.4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건 3.19예요. 그리고 두께는 딱 옆면만 재면 70, 조감으로 보면 한 80 가까이 나옵니다. 얘는 9프렛 뛸 때는 76이 나오는 딱 그렇게 세 개가 전부 다 같은 동일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색상만 보고 고르시면 되겠다. 이것도 전부 다 픽업도 다 필터트론입니다. 블랙탑 필터트론에서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픽업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스펙을 살펴볼게요. 늘 보시던 거지만 디자인 한번 더 훑어본다 생각하시고 보세요. 금색이 오히려 더 강조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죠. 네, 149만원의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Made in Korea. 네, 106.5에서 107 정도 전장 나오고요. 무게는 3.19, 두께는 70에 80, 9프렛 뒤뜰레 76, 바디는 5플라이 메이플입니다. 그리고 4개 메이플 스탠다드 U쉐입 내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오픈백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네요. 너트너비는 42.86mm,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열 반지는 305mm 12인치, 스케일 길이는 625mm 24.6인치입니다 프렛은 22 미디엄 전부 프렛, 블랙탑 필터 트럼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컨트롤은 투 볼륨, 마스터 톤,
투 볼륨,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A 픽업 셀렉터 이렇게 되어 있죠. 막 여기저기 노브가 막 들어가 있죠. 브릿지는 어저스터매틱, 시큐어드 로즈우드 베이스, 빅스비 B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사운드지만 들어볼게요. 잽싸게 들어보죠 뭐. 펜도 하고 잘 어울리죠? 마샬 샌더의 TS9만 더 볼게요. 이야. 레드락을 넣으면 이렇게 돼요. 멋있네요. 아, 멋있어요. 네. 마샬 게인, 마샬 게인을 해봐야 되나? 마샬의 TS9. 굿. 좋습니다. 어이, 좋아. 자, 뭐 매번 들었던 사운드이기 때문에 뭐 예. 사운드에 대한 뭐 코멘트는 뭐 딱히 이번에 추가하지 않고 예. 계속 쭉쭉 들어보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메이킹 톤인가요? 예, 메이킹. 기브라톨로. 그러니까 좋네요. 좋다. 네. 고급지네요. 네. 풍성하고 뭐 아주 풍성하고 예쁜 네. 그런 필터 트론 특유의 사운드 계속 잘 내주고 있습니다. 뭐 반주에도 한번 섞어서 이런 네, 거 한번 해볼게요. 오, 네, A로 TS9 네. 팬더 드럼이 잘 안 들려가지고 마지막에는 조금 약간 네 어그러졌습니다만 요런 느낌의 뭔가 우리가 흔히 막 반건조 브라이언 세처 막 이런 얘기를 네. 막 많이 하고 말했었잖아요. 그만큼 요런 장르적인 음악들을 할 때 상당히 디자인적으로든 사운드적으로든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재미있는 반주에다 한번 얹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지난달에 이어서 바로 한 달 만에 대항마가 될 만한 블랙 골드 리미티드 에디션 일렉트로매틱 G5420TG 모델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렇게 무대에 서려고 그러는데 옷이 좀 뒷받침이 안 될 때가 있죠. 아이고, 옷이 이게 참 지금 뭐 계절과 관계없이 옷을 안 사놨을까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의상비를 벌어드립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니가 입지 마세요. 네. 기타에 양보하세요. 네, 양보하세요. 그냥 홀랑 벗고 기타만 들고 있어도 멋있습니다. 네. 의상비를 아껴드립니다. 네. 의상비를 네. 완전히 아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진짜 정하라면 못 정하겠어요. 아니, 이것도 우리 한번 투표해볼까요? 네.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또 화이트 팔콘, 고급형 화이트 팔콘이랑 이 친구랑 네, 블랙 팔콘. 네. 둘 중에 하나 그냥 골라서 가져간다면 뭐가 더 좋겠어요? 이 디자인적인 이 선택이 더 어렵다. 이거 우리가 사운드 갖고 선택할 때는 그렇게 이야, 했는데 이거 어렵다. 네. 블랙 앤 화이트 중에서 아. 화이트? 블랙? 이렇다니까. 이건 어려운데요? 그죠? 네. 한번 해보죠. 우리 넷 한번 다 해보죠. 예. 나는 나 화이트. 화이트? 예. 번우는? 화이트. 블랙. 아, 블랙. 네. 저도 사실 이게 정말 예쁘긴 한데 그냥 뭔가 집에다 딱 놨을 때 그런 상징성을 생각해서도 화이트. 그러니까 화이트 셋, 블랙 1인데 네. 화이트를 선택하면서 전혀 쉽게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너무 예쁘다는 것을 봤으니까 저는 5420 세기의 대결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 뭐 정할 수가 없어. 정할 수가 없어. 대단합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디자인이 정말 중요한 브랜드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기회 비용은 있다. 네. 어쩔 수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저렇게 하시면 돼요. 둘 다 살 거 아니면 랠리티 샌더 랠리티 할 거 하시면 두 개 다 사죠. 두 개 값이 그 하나 값도 안 돼요. 그렇죠. 두 개 다 사면 300. 네, 그렇습니다. 예쁘네요. 아, 예쁘다. 그건 뭐 저것도 아니다. 이게 범접할 수가 없어. 나 4.5 썼어. 왜 그러지? 예? 옛날로 돌아가려고. 자, 몇 대 몇? 네, 9.0, 8.5. 지난번과 똑같아요. 네. 떡케이크 고급형 화이트 팔콘에서 의상비를 벌어드립니다. 네.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만 바뀌었지 점수는 9.0, 8.5를 유지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디자인이 중요한 기타 그레치 G5420TG 블랙 앤 골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예쁜 모델, 재밌는 모델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